저 유부초밥은 좀 옆으로 빼도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시작하자마자 5초 만에 먹을 거예요. 탄수화물은 안 먹는다며. 유부초밥은 탄수화물이 아니에요. 유부지. 유부만 보고 탄수화물이라고 안 하잖아. 와, 내 입에 넣지도 않고 지 입에만 단 주둥이야? 아, 씨. 와, 진짜 안 주네. 야, 미안해. 이걸 두 개밖에 못 먹어서. 자, 오늘은 그래서 왜 카메라를 또 켰느냐? 저희들이 이제 가끔씩 영상에서 술을 자주 먹잖아요. 살짝 되는 맨키로다가 이제 나오는 것 같아서 아쉽다. 술 영상으로다가 좀 술 먹는 걸 보고 싶다.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오늘은 그냥 각 잡고 소주 그냥 두꺼비를 그냥 다 뽑아버려. 오늘 좀 마시면서 영상 촬영 뒷이야기 같은 것들. 이것저것 여러 가지 맨키로다가 오늘 한번 잘 찍어보겠습니다. 네. 그냥 마시면 맛없을 것 같아서 오늘도 네, 김딸의 장난감을 빌려왔습니다. 아, 바로 첫장부터 거기야? 미미. 좀 나중에 할까? 나중에 이제 오! 김원혜씨 제가 재밌는 걸 가져왔어요 하면서 밑에서 짜잔! 김딸의 정수기 장난감! 근데 또 영상엔 이게 들어간다. 먹으시죠. 또 멘트 해줘야지. 아, 그건 좀 취하고? 어? 성기 발기? 아, 말고. 제가 또 이 고등어 초절형 걸 더럽게 좋아합니다. 완전 그것 때문에 그림자 줬어. 어? 짠! 짠! 아이 씨 조마 씨! 고등어 냄새 나겠네. 뭔가 허전한가 했더니 우리 원래 강식당 틀고 보잖아. 아, 나 해줄까? 응. 스탐 행복으로. 너는 우리 술 먹는 적이니까 편하게 먹을게. 편하게. 나 진짜 편하게 먹자. 컨셉 다 버리고 편하게 먹겠습니다. 여태 뭐 컨셉이 들어가긴 했던 거야? 자, 술 한잔 드세요 공주. 네 왕자님. 왕자님이 아니고 왕자. 머리에 적응 중이야. 적응이 안 돼. 자꾸 딴 사람 보는 것 같아? 응. 살짝 막 좋아하는 사람 보면은 잘생긴 사람 보면 막 눈 약간 할게 이렇게 피하게 되는 게 있거든? 응, 그런 감정을 좀 느껴. 자기보다 더 조금 따르나 많이 따르나 저 눈빛. 허! 무서워가지고 아니, 떨어가지고 조금 더 따라버렸다. 조금 더. 아니 왜 이렇게 많이 따르지라고 보고 있던 거야. 이런 포인트들을 기억하기 좋게 저기 하면 좋을 텐데 네가 손으로 쫙 쳐! 그럼 될까? 근데 우리가 말할 때 화장 튀는 순간이 뒤지게 많더라고. 나 아니면 너 웃을 때 하고 웃잖아. 그게 딱 치니까 똑같아. 거기 낚여버려? 화나 곤란 화 한번 내봐. 김호지 말고 하! 뭔데? 포인트야? 들어가겠다 뒤에. 나 왜 손이 뚱뚱하냐 근데? 너무 뚱뚱했어. 깔끔 뚱뚱했어 항상. 우리 아빠한테 물려받았다. 그거는 아버님은 맞아 아빠의 유전자야. 아니 그래 왜 노래방 가고 싶다. 노래방 기기 틀어줘. 너들 만나서 행복해 됐어서. 굉장하지? 아지지 먹어 리리구구. 한 10년째 듣는데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 많지. 근데 요즘에는 또 오히려 와 진짜 뒤지게 많이 따른다. 와 뭐야? 뭐야 형과 아우야? 그치 넌 내 오빠니까. 어이가 없어. 야 이거 봐라. 내 벚꽃나무는 침식당하기 일보 직전인데 얘는 여유로워. 아니 난 몰랐지. 내 손이 사랑하는 사람 마음을 향해 기울어 있으니까. 저희는 합시다. 댓글 읽기. 오케이. 근데 요즘은 좀 우리가 브이로그로 바꾸면서 좀 상식적인 댓글들을 많이 달아가지고 사람들이 뭐랄까 읽기에는 너무 낙부끄러운 것들밖에 없어. 조금 사실 저 사람들도 실제로 말하지는 못할 것들이야. 김원혜님 목소리 설이나 같아요 라고 하는데 너 혹시 설이나 씨한테 뒤지기 맞고 싶어? 그거 말고 내 이것 때문에 말하는 게 아니라 아니 라고 댓글 쓴 사람한테 말하고 싶다고. 댓글 중에서 이런 댓글들이 진짜 많더라고. 아니 집에 CCTV를 설치해놨으면 모를 리가 없을 텐데 이거를 왜 모르는 척하냐 이건 주작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
나도 당연히 CCTV 존재 알아요. 내가 순찾아 그랬어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이제 컨텐츠를 생각한 게 김한혜고, 김한혜가 말하기를, 대정아 이거 가지고 뭐 하나 찍으면 재밌을 것 같은데? 어 그래? 어 찍어봐. 이랬는데 이렇게 될 줄은 몰랐던 거지. 지가 더빙까지 하고 그날에 있었던 일을 짜집기 하고 편집할 줄은 몰랐던 거지. A few moments later. 해볼까요? 야! 야! 내가 먼저 한다. 다시 태어난다면은 나랑 결혼을 할 거다 아니다. 한다. 할 거다 아니다. 할 거다. 맞잖아. 대대대대대. 다시 태어난다면 나랑 결혼해 줄래? 나는 설마 봐. 나 진심. 나 정말 진심으로 너 같은 남자 못 만난다고 생각을 해. 당연하지. 너랑... 미안한데 차징 중이었어. 아! 다시 말해봐 그거. 나는 다시 태어난다면은 당연히 너 같은 남자 없어. 난 너랑 결혼할 거야 분명히. 그래? 너 진심이야. 어. 뭐지? 아 이게 다시 해야 되나 봐. 뭐야 다시? 아 너 다시 해봐. 아 일단 대봐 일단 대봐. 한 번 더. 나보다 예쁜 사람이 없어. 있다고 생각을 해? 없어. 없다? 없다. 아씨. 힌트를 냈어? 이것도 못 참아? 나보다 예쁜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 다른 친구. 유튜브 다른 친구. 내가 제일 이쁘다고 생각을 해? 김태희 양가인! 김태희 양가인 빼고! 아니요! 예! 우후! 나 술 그만 먹을래. 한 번만 대고 해. 너!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잘생겼다고 생각해? 아니요? 다시 갈게요. 자, 여러분들. 짜잔! 처음 보시죠, 여러분들? 여기에다가 이제 소주를 넣으면은 봉합을 시켜서 완성! 여기다 이제 소주를 대면은. 어, 소주잔이 커. 아니, 누가 이게... 정수기 할 때 이렇게 하지, 이렇게. 자. 야, 이거 왜 여기서 이렇게 흐르냐? 야, 왜 이래, 이거? 왜 이래? 나온다. 이렇게 하면 소주가 나옵니다. 맞춘 이런 기능 없어? 있겠냐고. 야, 4,000원짜리. 오, 생각보다 괜찮은데? 오, 아, 초반에는 뭔가 잘못돼가지고 이 뒤로 나왔나봐. 하여튼, 이거 여기다 두고. 어, 괜찮은데? 이거 귀여운데? 나름 귀엽네. 귀여운데, 버리는 게 반 정도 되는 느낌이랄까? 뭔가 어떤, 이렇게 하니까 너무 그런 광고 같기도 하고. 뒤로 돌려놔. 오히려 돌려놔. 오히려 더 쓴 느낌? 얘. 아, 야, 매점이 이걸로 물감놀이 했었다. 주문을 걸었 내가. 아하! 오호! 아, 씨. 너 근데 너 귀엽게 느껴지는 거 너무 나 왜 이렇게 귀엽게 느껴지지? 살짝 오바를 하면서 우리 더 이상 이제 못 먹겠습니다! 이거를 좀 어필을 하자. 우리 생각보다 많이 마셨네. 이거 많아. 5, 3, 4, 5, 6. 솔직히 이제 많이 먹기도 했고 더 마실 수 있어요? 못 마시겠다고 해야지. 더 마실 수 있겠어요? 아이고 지금 김한혜가 이렇게 You suck!